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충북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를 고려해 현행 의석수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는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듭니다. 충북으로서는 최소 한 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충북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반면 인구가 줄어 소멸 가능성이 높은 농촌형 선거구의 존립을 위협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반분권적이고 반균형발전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강원과 충북처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최소 의석을 보장하자는 파격적 제안도 나왔습니다. 충북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좀 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하는. 동남사군의 증평군을 합치는 방법으로 새 인구 하한선을 충족해 현행 의석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면 증평군의 양해를 얻어 인구를 놓고 빼서 충북도내의 현재 의석수 8석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교통과 생활권을 무시한 기계적인 획정은 특정 지역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은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최소 현행 의석수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모아졌습니다. CJB 뉴스